그래서 최원이 F회사 이제 이 F레벨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4개씩 한 묶음이야. 그렇습니까? 뭐 재무 단어, 간단한 표현, 그 다음에 전체 문장, 그 다음에 마무리. 그렇습니까? 오늘 새로운 단어 하고 있죠? 네. 예, 오케이. 자, 마무리하는 거 마무리 보겠습니다. 그 부엌에서 In the kitchen 어떻게 쓰더라? K-I-T-C-H-E-N 맞나요? K 그래서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re? 그렇죠. 어디? 부엌에. Where? In the kitchen. K 그 다음에 냉장고는? Refrigerator. 지겹죠 이제. R? E? E? F? R? I? G? E? R? E? R? A T-O-R 그렇죠. Refrigerator 이런 단어를 보고 이름시 명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영어에서 우리말과 영어에서 이름시 명사를 쓸 때 차이점은 얘들은 셀 수 있으면 꼭 이런 걸 붙여 쓰고요. 문장에서 처음 얘기할 때 셀 수 있을 때 하나라면 그리고 여럿일 때는 이렇게 복수형이라고 하는 S를 붙이 S나 ES를 붙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이 친구는 Sink S 그렇죠. sink. 계속해서 table. table. T. B-L-E. 계속해서 이름씨가 연달아 나오고 전부 다 셀 수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어라든지 아니면 s를 붙여서 여럿의 형태 하나의 형 하나라면 어를 붙이고 여럿이면 s를 붙이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desk. desk. D. E. S. K. 그렇죠. 마찬가지 이름씨 toilet. toilet. T. 그렇죠. 마찬가지 이름시 a toilet 또는 toilet 여럿이라면 toilet 같은 형태로 쓰이고요. 계속해서 closet. closet. C. O. O. S. E. T. 그렇죠. closet. 마찬가지 a closet 또는 closet 2로 쓰이고요. window. window. W. I. N. T. O. W. 그렇죠. 그 욕실에서 in the 자 bathroom이라 하죠. bathroom, bathroom. 됐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소리가 영어에 들어 있는 거예요. 쓰는 법 p a t h r o o m. 그렇죠. 그래서 th가 있으면 혀를 살짝 물면서 우리 말에 없는 소리인 또는 z 혀를 살짝 물면서 낼 수 있는 소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z 아니면 z 됐습니까? 여기서는 z 소리 난 거예요. 그래서 bathroom, bathroom 혀를 살짝 물면서 소리 내줘야 돼요. bathroom, in the bathroom. 잘 안 하면은 bedroom처럼 들려, 침실처럼 들려요. bathroom. 오케이. 그래서 쓰기 모두 맞았고요. 그럼 마무리하는 문장들 F의 4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 셔플 걸린 것 같은데? 셔플 풀고 셔플 풀어도 똑같네? 그래서 In the living room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그렇죠. 그리고 이 표현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도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소파가 있습니다. Yeah. 예. 선생님. 뭐뭐가 있다. 잠깐만요. 이런 표현도 배웠죠. 이게 뭐였더라? 한국어에 대해서 못 썼어요. 여기 지금 언니가 목소리가 작아서 니 좀 조용히 해야 돼. 뭐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 맞죠? There is a sofa. 아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In the living room. 이것도 1학년, 6학년이면 꼭 알아야 되고, 중학교 1학년 때도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다 표현. There is a sofa. 만약에 소파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
이렇게 하면 안만기로 봤자 대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소파들이 있다, there are sofas. 됐습니까? 근데 소파 하나가 있다 할 때는 there is a sofa. 그러니까 there is 할 때도 있고 there are 할 때도 있다는 게 중1 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 건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are 쓰면 안 되는 거죠. is를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중1 때 시험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부엌에서 in the kitchen. 그쵸?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In the kitchen,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됐더라?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부엌에서 뭐가 보이니였죠?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익히면 어순이라는 거, 영어의 어순이라는 게 우리, 그러니까 말을 놓는 순서인데 우리말하고 달라서 좀 짜증나는데요. 묻고 답하는 거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순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익혀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In the bathroom. In the bathroom, I see a mirror, a bathtub, and a toilet.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기로 해보세요.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다.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그랬더니 in the bathroom 더 붙여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 In the bedroom, I see a window, a bed, and a desk, and a closet. 그렇죠. In the bedroom,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오케이, 훌륭합니다. 수고했고요. 말하기 쓰기 모두 다 다 100점이네요.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예. 빌보드를 축하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에게 준비해서 없어요. 예. 예.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도 모자랄 텐데요.